요리 똥손이 성공한 레시피만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티아스입니다. 오늘은 생열무 비빔밥을 진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열무 너무 큰 건 나무라는 데 쓰시고요. 깨끗이 씻어서 2cm 내외로 잘라주세요. 5cm 정도로 잘라서 먹은 적이 있는데 생열무라서 길면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게 잘라봤더니 먹기도 편하고 비비기도 편하고 먹기 좋게 자른 열무를 양푼에 넣고 밥두 공기를 딱딱, 참기름은 3바퀴 휘휘, 고추장은 크게 한 스푼, 그리고 계란후라이 2개를 넣어주세요. 이제 쓱쓱 맛있게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아삭아삭 맛있는 생열무 비빔밥 완성! 맛있게 드세요.